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롯데 대 키움 부산 사직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박세웅이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박세웅이 6과 3분의 1이닝 3실점을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오늘 시즌 3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3패를 당했는데 뭐 6과 3분의 1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라 하면 또 잘했다고 하는데 오늘 박세웅 같은 경우는 운이 많이 따라줬습니다. 오늘 뭐 1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세웅 투수가 이런 구속은 정상 구속이 나왔거든요. 148, 78 이런 뭐 151도 나오고 했는데 어찌됐든 제구도 안 되고 직구 제구도 그렇고 변화구 제구도 결국은 결정구가 안 돼가지고 참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뭐 오늘 뭐 그래도 이닝은 좀 길게 소화를 해줬는데 운이 좀 많이 따라주면서 참 했는데 와 이거 세 경기 연속 이렇게 못 던지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진짜. 뭐두 경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랬는데 오늘도 안 되니까 피곤합니다 진짜. 그래도 박세웅이 국내 선발 중에서 에이스인데 이렇게 세 경기 연속 이렇게 못 던지주면 있다니까 정말 답이 없는데 죽겠습니다 진짜. 참 박세웅이가 잘해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취소돼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다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그것도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근데 이렇게 세 경기 연속 박세웅이가 보내주면 안 되거든요. 답답합니다 솔직히. 어찌됐든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뭐 박세웅이 컨디션 안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6과 3분의 1이닝 던졌지만 오늘 컨디션 안 좋았거든요. 하여튼 제발 다음 등판에는 원래 컨디션 되찾았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박세웅 투수가 다음 등판에는 좀잘 던져줬으면 원래 던지든 컨디션을 되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했고 던진다고 고생했고 집에 가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등판에 정말 좀잘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롯데가 0대8로 키움한테 0봉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감독이 또 경기 운영 좀 모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공격 부분에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3회 말에 있다니까 롯데 0대1로 뒤지고 있는데 안중열이가 오랜만에 내안타로 나갔는데 그러면 김민수 시선번트 돼가지고 한 점이라 쫓아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김민수한테 강공가가 삼진 당하고 배성근 나와가지고 막 병살타 삼루 땅볼 되면서 병살타로 막 이닝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수비 보면 투수 운영 보면 있다니까 제가 7회 초에도 박세웅이가 95개 던졌거든요. 그래 7회에서 좀 올렸으면 했다 좋겠다 이랬는데 선두 타자한테 자 나가면서 선두 타자 출루시키면서 제가 무사 1루에 투수 교체해라 했거든요. 안 합니다. 1사 1루에 교체하려는데 안 합니다. 결국 점수 줄거다 주고 줄거다 주고 교체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투수 운영이 있다니까 투수 운영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교체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안 합니다. 실점할까 하고 바꿔버리고 그리고 저 오늘 저쪽에 김유영 오늘 7회에 박세웅이 내려가고 김유영이 올라왔거든요. 아니 그저 김도규가 올라왔거든요. 뭐 김도규 올라오고 뭐 실점하고 내린 거 이거는 뭐 투수 교체 타임 좋았습니다. 교체 타임 좋았는데 저 8회 초에 1사 1삼루에서 저 김도규 아니 김용희가 또 올라와가지고 교체가 됐거든요. 이것도 교체 타이밍은 잘 맞춰줬습니다. 근데 올라온 투수가 누구냐면 진명호입니다. 진명호 이때가 0대3이었거든요. 0대3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서튼 감독이 경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석점 차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롯데가 두 이닝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좀 올렸으면 저는 했는데 진명을 올리는 거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경기 포기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8회 초에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진명 올라가지고 푸이그한테 중얼 3런홈런 맞으면서 결국 뭐 벌어지면서 결국 끝났죠. 거기서 끝나고 뭐 정성종이도 올라왔는데 정성종이도 뭐 더친 게 지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정말 감독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김유영, 아니 저 진명호, 정성종, 이 오늘도 저 김원중이가 엔트리 말소되고 나원탁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아들한테 기회를 줄 바에는 다른 선수들한테, 뭐 신인 선수들이 있다 합니까? 이민석부터 해가지고 그런 아들한테 기회 주면 좋지. 굳이 이 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 아들은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습니다. 안 된다 합니까? 안 되는 투수한테 뭐 계속 기회를 줘봐야 뭔 답이 나옵니까?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운영하는 거 보면. 그리고 제가 8회 말에도 있다 합니까? 대타 닷새를 했습니다. 뭐 이학주는 뭐 대타로 한 태양이 나왔는데 뒤로도 다 대타 나와야죠. 대타 굳이 뭐 한다고 껐습니까, 가들? 그럼 벤치에 앉아 있는 아들은 언제 쓸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장두성도 있고 황성빈 뭐다 있는데 이런 아들 좀 쎄. 9점, 8점 차, 아 6점 차로 뒤지고 있다 있는데 굳이 만약에 역전이 안될것 같으면 뭐할 확률이 낮으면 다른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주는 아들한테는 죽으라고 기회 주고 안 주는 아들한테는 안 주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아,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는 그랬다 아닙니까? 감독이 잘해서 이기는 경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수가 잘해서 이기는 경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 박성용이 잘 던져줘야 되는데 결국 선수들이 못해버리면 이길 확률 거의 없습니다. 감독이 뭐 운영을 못하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참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식 이제 이래 되면 저는 이제 서튼 감독한테는 바라는 거 그렇게 없습니다. 이제 바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서튼 감독이 뭐 바뀐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러다가 결국 이렇게 돼 버리면 성적 내기 힘들거든요. 거의 힘듭니다. 이래 되면 경질되는 거지요. 경질되면 또 1년치 연봉 또 주겠죠. 구단에서 이상한 계약을 해가지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뭐 롯데가 키움한테 또 영봉패를 0대8로 영봉패를 당하면서 4연패입니다. 4연패. 아유 막 죽겠습니다. 막 4연패인데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내일은 뭐 롯데가 내일은 이제 스파크맨. 롯데는 스파크맨이고 키움은 최원태인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답답합니다. 이제는 선수들이 잘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경기 분석에 남겨놓는 윤학규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결번 시켜주십시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기록 100완투 정말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정말 정말 있답니까? 정말 상징적인 기록입니다. 100완투 성격도 좋고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 임세욱 선수 등번호 20번도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롯데 구단에서는. 하여튼 이두 가지는 계속 해줄 때까지 제가 계속 영상에 남겨놓겠습니다. 계속. 제가 죽을 때까지 하면 난간하고 뭐안 보겠습니까? 언젠가는 볼 겁니다. 보면 꼭 연구결번 시켜주십시오. 해줄 때까지 계속 남겨놓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는데 아프리카 TV는 SSLOTTXH 치시면 제 채널 나오거든요. 거기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갑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화면이 나오는데 유튜브는 화면이 안 나옵니다. 유튜브는 화면을 내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다가 화면을 꼭 봐야 된다 그러면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십시오.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시면 뭐 화면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시고 그다음 집에서 테레비 보다가 아 햇살 더럽게 한다 이러면 제거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부탁드리는 제 채널 뭐 이제 생중계할 때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아프리카 TV는 별풍선 유튜브는 슈퍼챗 좀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어찌됐든 좀 채널을 운영하려면 좀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발 좀 후원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겨야 된다 롯데가. 서튼 전망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이겨야지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아가 싸워줄 건데 아저 꼬라지로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 아이들에도 후원이 됩니다. 저 영상 밑에 보면 슈퍼챗 땡스라고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고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이제 롯데마니아
멤버십 회원도 후원이거든요. 한 달에 4,990원이지만 여러분들 멤버십 가입하시면 뭐 멤버십 회원만 볼수 있는 영상, 먹방 영상, 그 다음에 이모티콘, 그 다음에 생중계할 때 수컷 맞추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컷 맞추기 이벤트 참여하시면 걸리면 여러분들 더뭐 커피 쿠폰, 햄버거 쿠폰, 롯데 용품들 이런 것도 걸어 놓으니까 한 달에 4,990원 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가입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해 주시면 배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사칭이 안 됩니다. 지금 두세 명이 인간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칭이가 들어와가지고 이간질 시키면서 지금 강퇴를 몇명 시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름으로, 그 닉네임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인 줄 알고, 뭐, 내가 뭐 사칭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면 사칭이 안 됩니다. 배지는 사칭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멤버십 회원에도 좀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후원 좀 많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롯데 대 키움 부산 사직구장 경기, 롯데가 키움한테 0대 8 0분패를 당하면서 4연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